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제가 승려로서요.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 혹은 석일봉의 불교세계다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해요. 승려로서 카페지기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제가 카페지기를 하면서 우리 불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실려요. 그래서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데요. 거기 실린 글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 있는 내용의 글이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서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요, 다 같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주변이나 어떤 부모님이나 어른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48회차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불설삼세 인과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만들면 어떠한 질병이 오는가, 어떠한 질병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럼 오늘도 이어서 마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보면은 가슴이 안 좋은 건 왼쪽의 경우 동기관을 멸시한다거나 천대할 경우에 생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이나 시부모를 천대하거나 멸시할 경우에 병이 온다. 이제 거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통에 어떤 정신 이상 증세가 온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요. 상대방을 아주 미칠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속을 끓게 해서 괴로움을 많이 끼치면 바로 이런 정신 이상증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상대방의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많이 주다 보면요. 칼산 지옥 이르죠. 칼이 산처럼 많이 있는 그런 도산 지옥에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화를 많이 일어나게 하고 속을 들들 끓게 하고 이러다 보면요. 화탕지옥에 간다 그러죠.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아주 괴롭히고 이러면요. 맷돌지옥에 바로 석합지옥에 간다라고 하지요.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란분경 공부를 할 때요.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신이상 어떤 신경계통의 병이 오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 뭐 안하무인으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주변 사람 생각 안 하고요. 주변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 속을 끓게 하고 괴로움을 많이 끼치면 바로 이런 신경계통이나 정신이상의 병이 온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은요.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짜증을 오래도록 담아두고요. 심할 정도로 잊어버리지 못하면 병의 근이 자식 대에까지 남는다라고 했는데 당뇨병 제 주변에 큰 스님분들 가운데서도 겪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저희 은사님 같은 경우도 뭐 한 3, 40년 이상 당뇨병을 앓으셨는데요. 저도 잠깐 당뇨병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엄청 큰 번뇌 속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생활의 어떤 방식이 바뀌고 리듬이 깨지고 한 6개월 동안 너무 번뇌 속에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당뇨병이 오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놀라서 뭐 저녁 때 되면 막 갈아지고요. 막 깔아줘요. 운전하다가도 보면 막 쓰러지고 그러다 뭐 단 거 하나 먹으면 조금 이렇게 눈이 앞이 보이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실 알고 불자림들이요. 산에 가셔서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뭘 넣으셨는지 약을 만들어가지고 한 3개월 해주셨는데요. 그걸 먹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당뇨가 하나도 안 잡힐 정도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초기에 잡으면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원망, 짜증, 어떤 분함, 억울함 막 이런 정도에 대해서 번뇌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음 이제 벙어리나 심한 말더듬이였던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은요. 부모 형제 간에 등져서 못 볼 상태처럼 미워를 하고요. 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면 말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부모 형제 간에 안 볼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입이 필요 없죠. 그래서 3대인의 벙어리나 심한 말더듬이가 생긴다라는 어떤 이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귀머거리나 어떤 귀의 병이 오는 경우에는요.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억지를 쓴다거나 내 주장만 벽창으로 고집을 하고 남의 충고를 안 듣고 무시해버리기 좋아하면 귀의 병이 온다라는 얘기.
그러죠.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지는 않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요. 또 남이 좋은 어떤 충고를 해주면 안 들으려고 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귀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병이 온다는 이치에 의한 그런 인과병인데요. 다음이 이제 곱추나 어떤 척추의 병이 오는 분들은 고집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잘하고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아라. 그래도 또 먹어요.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도 또 늦게 들어오고. 옳지 않은 일인데도 일부러 그릇된 행동을 하고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냥 오기통 부리느라고 더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곱추병이나 어떤 척추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바른 행동을 고집을 세워서 하면 괜찮은데요. 옳지 않은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음 이제 화상, 전기나 연탄이나 화재나 가스나 뭐 이런 여건으로 해서 화상을 입는 거, 뭐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 이런 화상을 입는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처자식이나 부모 동기 등한테 늘 마음을 끓이고요. 끓게 하고요. 또 화나는 마음을 뿜어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자식이나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얘기. 항상 어때요? 감정이 솟구쳐서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떤 분들은 뭐 밥상도 막 확 던지고요. 그릇도 던지고요. 아, 그 전에 저는 그 싸움만 하면은, 부부 싸움만 하면요. 신랑 되시는 분이 뭐 TV도 막 던지고 막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는 분들을 봤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요. 술 자시고 들어오거나 부부 싸움을 하면요. 그 부엌 살림 도구를 그렇게 집어던지면서 깨고 발로 밟고 이런 분들도 봤어요. 사실 어른들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냐면 남자가 그런 어떤 살림을 깨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일으키질 못하니까 절대 남편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고요. 여자가 어떤 뭐 가정 도구, 살림 도구 이런 거를 던지거나 깨거나 뭐 이러면 절대 그 사람은 가정을 이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내로 맞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화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동기나 뭐 또 처자식이나 이런 어떤 집안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마음을 끓이고요. 화나는 마음을 만들고 불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나는 일을 자꾸 만들면 우리가 어떤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뭐 여자분들 보면 설거지잖아요. 설거지. 설거지 하시다가도 어떻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막 그릇을 팍팍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옆에서 볼 때 상당히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면 당연히 어때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있죠. 경솔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뱅이는 어때요? 턱 밑으로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기 좋아하고 자기 아래를 이렇게 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공연히 남을 미워하고 탓하고 그죠? 독특하게 부려먹으면서 보답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또 이모저모 부려먹고요. 쓸모가 줄어들면 인정사정 없이 내뱉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바로 안진뱅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전에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TV 통해서 간혹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학대하고 호되게 일시키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다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내보내거나 어떤 뭐 던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안진뱅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첫째는 상대방을 깔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로 인해가지고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서열이나 계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그 계급 다 벗어놓고요. 목욕탕 가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자분들 키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늘씬하고 커 보이는데도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니까 다 고기서 고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나타내고 보면 본성에는 계급도 없잖아요. 크고 작은 것도 없잖아요. 높고 낮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평등하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못난 사람이 어디 있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숨을 저울질 하면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다가 보면 어때요? 뭐 용은 여의주를 지니고 말똥구리는 말똥을 지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의주가 훨씬 중하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말똥구리한테는 말똥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각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목숨은 이래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코끼리 목숨이나 제 목숨이나 저울을 놓고 보면 똑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파리 목숨이나 모기 목숨이나 내 목숨이나 목숨의 어떤 가치는 같다라고 우리가 보지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고서는 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는 무시하거나 사실 이렇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윤회를 하다가 이 다음에 뭐 벌레가 돼서 나올지 뭐 짐승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남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다음 이제 혈압의 병이 오시는 분들인데요. 혈압의 병이 오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마땅함이 없고 또 갑갑한 짜증이 많고 또 상대를 어렵게 여기지 않아서 우습게 한다든가 또 내외간 또 부모 형제간을 공경하려 하지 않고 덤비는 마음을 가지면 병이 온다 그러는데 뭐가 마땅치 않으면 힘들지요. 그죠? 항상 꿍하고 있으니까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요. 또 답답하다 그러고요.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고요. 또 상대방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막 어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힘든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힘든 줄 본인은 모르거든요. 근데 엄청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지사지란 말이죠. 우리가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더 옳은 생각을 했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어때요? 물론 일도 하지만 남 욕하거나요. 남 험담하거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철순에는 어때? 영인에는 어때? 아니 누구 집 이렇대? 아 누구네 이렇대? 그 다음엔 뭐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요즘 운동을 하는데 아 이랬다고. 아 우리 신랑은 이랬어. 아 우리 애가 요번에 이랬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전부 내 자랑 아니면 남의 욕이에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5월 달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청 법문이 있어서 미국에 나가게 되는데요. 5월 달에 초파일을 끝나고 바로 한 2, 3일 내로 나가게 돼요. 미국에 제가 한 10년 다녔었는데요. 미국에 사는 그 한국인들도 거기에 습이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일체 안 합니다. 다른 사람 허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노 그래버려요. 노. 그거는 남의 가정사니까 니하고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만 하지 하면서 남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뭐 옷 입는 거나 걸음걸이 하나 뭐 행동거지 하나라도요. 주변 인식을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 보고 옷 입고요. 주변 보고 행동하고 걷고 말하고 이러는데 제가 참 뭐 미국 많이 다녀보시고 이런 분들 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갈 때가 12년 전에 미국을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요. 저녁 때 으스름한데 뭐 흑인들 지역에는 가지 말고요. 낮에를 밖에 나가도 절대로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꿰뚫어보거나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총을 사고 팔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합중국이니까 많은 인종이 사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가 어떤 멸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총을 사고 파니까 어때요? 언제 총을 꺼내서 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표정을 너무 꿋꿋하게 그냥 이렇게 갖지 말라 그러지. 항상 조금 이렇게 밝은 모습을 가져야 적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길을 가도 어때요? 뭐 2층에서도 뭐 How are you? 아, 뭐 How do you do?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도 뭐 Fine day, 뭐 Nice day, 뭐 Bye 하고 뭐. 한국에서는 뭐 지나간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저 사람 도른 거 아닌가 이러는데, 거기는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인사를 해요. 2층에서도 뭐 인사를 하고 지나가다 하고 아침에 난 자깅 나갈 때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그 태평양 그 백사장에 보니까 서핀 하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해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서핀들도 엄청 많이 하는데, 꽤나 뭐 한 6, 7도? 8, 9도 요것뿐이 안 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쪽이 오전이. 낮에는 10m 올라가도. 그런데 그 추운데 서핀들을 하고요. 아침에 짜증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옷을 겉에만 그냥 대충 이렇게 잠옷 같은 차림에 나와서 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괜찮은데 사실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막 엄청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뭐 전혀 거긴 허물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나 주변 인식하지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 역량대로, 자기 소신껏, 자기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하다가 LA에 그 사백님이 LA 평화사 계셔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드라이빙해서 가는데 한 8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방송국 사장님 분들이 70 정도가 막 되셨고요. 그 형님은 또 70 한 3 정도 되셨는데, 8시간 반 9시간을 당신들이 드라이빙해서 가요. 그리고 거긴 보니까 70, 80이 돼도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자기 일에 전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요 안타까운 것이, 한 60 좀 나오면은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애기 업고 다니면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문화적인 문제나 의식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만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있어도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불만을 안 가는 그런 어떤 문화의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속으로 내 뜻대로 아니 된다라고 해서 갑갑해하고 마땅치 않아하고 이러다 보면 혈압이 온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이 걸리시는 분들이요. 뭐 누구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거나 또 억지스럽거나 이러면 중풍이 온다고 해요. 사실 이것도 혈압에 관계되는 어떤 병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방에서는 뭐 잘은 모르지만 어혈혈전이라고 그러고요. 양방에서는 뭐 뇌졸중, 뭐 뇌출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하고 남 뭐 배려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제 의식불명이 형성이 되는 건요. 어떤 가까운 주위 사람과 식구들을 쓰러뜨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고통을 끼치게 되고 이러면 그만큼 의식불명이 온다는 거예요. 참 인과법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제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하면 욕을 받고, 존경을 주면 존경을 받고요. 원망을 주면 원망을 받고, 한탄을 주면 한탄을 받고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요. 그러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을 막 참 미워서 죽겠어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지나치게 갖다 보면 그 정도에 맞춰서 의식불명증이 올 수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아픈 경우요.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 화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한겨울에도 추운데도 창문을 열어 주무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어떤 열이 많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마음속에 화근이 많이 돼가지고요. 많은 것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또 짜증내는 마음을 오래 담아두게 되면요. 가슴에 고통이 오게 된다. 화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나름대로 불설 3세 인과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질병 걸리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건강이 어떨까요? 내년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저부터도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어떤 업력이 쌓여서 이런 어떤 생활의 방식이 쌓여서 질병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지를 하셔가지고요. 항상 어때 긍정적인 마음이나 또 좋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평안함으로 사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는 아름다움을 보다 보면요.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어요. 또 버림받은 어떤 잡초 더미 위에도 단비는 내리고요. 온실 속에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벌판에 속한을 견뎌내는 또 그런 들꽃들도 있죠.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이름 없는 풀잎 하나에도요. 뭉개지는 아픔의 크기는 우리와 똑같다고 그래요. 계절 없이 사랑받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이 더 강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뿌리를 살찌우게 하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이고요. 우리가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우리가 태어난 또 선택받은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부여된 아주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랑하는 일이 힘들다 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어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우리 거사님들요. 너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다 보고 또 일찍 직장에서 손을 떼야 되고 그래서 번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살님들한테 무시당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보살님들은 나가서 하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사님들한테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거사님들 어때요? 남편 대접은 거사하고 제발 개 취급만 해달라고 요즘 개가 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남편보다는 개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삼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 취급을 하든 남편 취급을 하든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어떤 따사로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사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